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죠.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쓰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 돈 버는 게임의 시대가 왔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입니다. 자,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유저들이 사용하는 게임 그리고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을 하기 위한 유저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게임주들 최근에 잘 가고 있는데 게임주들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게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뭐 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게임의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에 NC소프트가 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네. NC소프트가 또 좋지 않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반면에 다른 게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뭐 이런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좀 그 게임주들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지금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게임을 하려면은 사실 돈을 써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그렇죠.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좋은 뭐 아이템을 산다거나 그래서 페이 투 윈 그래서 이제 돈 이기기 위해서 돈을 쓴다.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아무래도 이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이제 실증을 느끼는 그런 유저들이 많아지는 찰나에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P2E, 네. 이제 플레이 투 언,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리가 좀 궁금하실 텐데, 뭐, 사실 게임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네.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임에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상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 그 토큰이 이제 그 게임사가 이제 발행하는 그런 개발하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암호화폐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부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종국에는 게임을 통해서 얻은 보상을 현금화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게임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채굴한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퍼지면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게임사는 이익이 뭐가 그러게요. 남냐. 그러니까 게임사의 이익이 나야지 내가 투자를 하지.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보상을 게임 내에서 보상을 효율적으로 얻으려면은 또 아이템을 또 현금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아이템이 아니라 내가 돈을 더 잘 벌기 위해 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사는 거라서 투자하는 예, 그래서 말로. 약간 초기 비용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유저들의 좀 저항감이 확실히 덜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보상을 이제 암호화폐로 전국으로 바꿀 때 그때 이제 수수료를 약간 수취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수료 베이스와 현금 아이템 판매 이 비즈니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로벌로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P2E라고 해서 Play to Earn 돈을 버는 이런 게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트렌드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자 그런데 뭐 이렇게 뭐 개념은 좋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뭐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실제로 운영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는 이제 위메이드의 미래의 전술 4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미래의 전술 4가 있는데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국내는 아직 이제 그런 개념이 도입되지는 못했고요. 네. 이제 글로벌 서비스들은 다 그렇게 블록체인과 토큰 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어서 지금 유저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래의 전설 4에는 그 광물인 그 게임 내 광물인 흑철을 캘 수가 있는데 이 흑철을 채굴을 해서 이 드레이코라는 이제 암호화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드레이코가 이제 이 코인을 암호화폐 종국에는 위믹스라는 암호화폐로 이렇게 두 단계에 거쳐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현금화가 가능하다. 좀 이런 그 평가를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게임상 아이템에 NFT 기술을 접목하는 것들도 많아요. 사실 이제 해외 게임인데 엑시 인피니티가 사실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게임인데요. 이 엑시라는 이런 게임 캐릭터의 NFT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발행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발행이 되는데 이것들이 또 달라요. 또 각각의 고유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그 게임 내에서 또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동남아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어서 이제 위메이드 주가도 많이 오른 건데 그렇죠.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로 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좀 많은데 이 미래전설 4나 엑시 인피니티를 통해서
기존의 직장에서 일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굉장히 지금 동남아에서는 핫한 이슈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최근에 주가가 정말 멈출 줄 모르고 올라가는 이유도 이런 것에 기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자, 그런데 뭐 이게 동남아의 상황은 이러면서 실제로 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뭐 기존의 직장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 P2E 형식으로 돈 버는 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 규제 때문에 허용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내 게임을 출시를 하려면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 등급을 심사하는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약간 사행성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아직 그 허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뭐 국내에서 뭐 미르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되긴 하지만 이 P2E 개념은 도입이 되지 않았고요. 뭐 엑시 인피니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면 증시 파워텐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종목 같은 거를 좀 이제 궁금하신 네. 분들 많을 텐데,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이제 150%, 160% 많이 올랐고, 게임사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게임빌, 컴투스 이런 관련 기업들이 이런 NFT나 뭐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기반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P2E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메타버스, NFT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투자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뭐 ETF나 이런 인덱스 펀드 같은 것들이 지금 모여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접근해 보면은 또 향후 앞으로 좀 좋은 그런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뭐 국내 게임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좀 글로벌리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이 뭐 메타로 이름을 바꾸는 등 하면서 글로벌리 이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